귀족은 눈을 뜨고 표정이 편하지를 않아요. 불만이 표정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조학교 씨, 불만인 사람은 농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덜 채워진 것 같이 음식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지금요? 네. 한쪽 눈으로 음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긴 해요. 예. 네. 네. 농부가요. 누웠는데 거기 옆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불만을 품어낸 것 같아요. 아, 뭔가 불만을 상징하는 의미다. 이 부러진 나무가. 이러고 있어요. 불만이니까. 오, 그래요? 자, 우리. 저는요, 소리 언니 말 듣고 바꿨는데요. 바꿨어요? 소리 언니 말만 듣고 바꿨어요? 예. 네, 진짜요. 듣고 보니까 귀족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왠지 막 게으름뱅이 같기도 하지만 막 불만이 많은 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엄마 말 듣고는 뭐 전혀 움직임이 없었나요? 생각을 했었는데 소리 언니 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O7, X7인데 팀끼리도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 도와주세요. 집중해 주시고. 만약에 오로가 나온다면 참 편할 거고, 네. 오렉이 나온다면 편할 텐데, 어린이 생각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생각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오가 많아요. 오가 많아요. 자, 왜 오를 생각하는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네. 왜 오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농부가 힘들게 만든 건데 귀족이랑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농부가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자기가 힘들게 다 준비한 건데 왜 귀족들이 와서 뺏어 먹은 거죠? 자, 다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OX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자 내렸다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아, 우리 모녀팀 어떤 분이 해야 되죠? 하나로. 엄마 안 따라와서 두 번이나 틀렸었는데. 내가 또 져야 되겠네. 석주 굽히지 않겠어요? 본 만큼은 X예요? 네. X랍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개인기 팀만 또 단독 행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맞히면은 영웅이 되겠지만 네. 못 맞히면 그만 좀 그러세요, 이제. 제발 좀. 예. 자, 과연 올지 X지 우리 어린이들도 O가 맞을지 X가 맞을지 본인들이 들었던 거 생각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정답 X입니다. 우와! 아, 그리고 저는 소리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예, 예. 소리가 설명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고요. 정주영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야. 제가 그걸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 책에 놓여있는 바로 인물이 귀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시컬 먹었는데도 만족한 기색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귀족은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는 계층 아닙니까? 네. 때문에 이렇게 배가 불러도 그 또 다른 허기와 공복감 때문에 왠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중간 집계입니다. 모녀팀 6점, 개인기팀 2점, 누누숨팀 7점입니다. 자, 하지만 상렬길러리 마지막 문제가 2점짜리 문제입니다. 네. 모녀팀이 맞춰주시면 역전이고요. 저희가 맞추면요? 잘하신 거예요. 네. 개인기팀이 맞추면 잘하신 거고요. 누누숨팀 맞추시게 되면 확실한 1등으로 굳히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쟁과 돌림병으로 죽어갔고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했다. 한 끼나마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시절, 당시의 바람을 표현한 시가 있다. 그 시는 바로 게으름뱅이 천국이다. 그림의 동기가 된 다음 시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워보자. 유상무 씨,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추겠습니다. 네. 촉촉이 내리는 빗물은 달콤한 유혹? 계속해주세요. 눈송이는 사탕과 건포도와 호두과자. 호두과자. 네, 호두과자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네, 잘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아니요? 뭐냐? 네, 뭐냐? 촉촉이 내리는 빗물은 달콤한... 우유, 눈송이는 계란과 건포도와 호두과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소리가 먼저. 소리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네,
촉촉이 내리는 빗물은 달콤한 꿀물. 눈송이는 사탕과 사탕과 같아. 너무 좀 놀랬어요. 아니에요. 아니긴 아니어도 참. 아니어도 왜 놀랬죠? 아니어도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했기 똑같은 때문에. 똑같았다. 다른 친구들 뭐 있어요? 촉촉이 내리는 빗물은 달콤한 사탕 같아. 눈송이는 설탕과 건포도와 호두 같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촉촉이 내리는 빗물은 달콤한 꿀물. 눈송이는 설탕과 건포도와 호두 과자. 정답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 시는 바로요. 그 브리게리 그림에 굉장히 영감을 받은 한스 작스라는 시인의 게이른뱅의 천국이라는 시입니다. 자,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꿈꾸던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전쟁하고 돌림병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어갔고요. 때문에 사람들은 한 끼나마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죠. 때문에 이 시 역시 그림처럼 이렇게 풍성한 먹을거리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담고 있지만 역시 그 이면에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몸에 그 붙은 게으름부터 털어내지 않는다면은 이 가난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학과 풍자가 담긴 풍속화를 즐겨 그린 피터르 브뤼겔. 그의 작품 게으름뱅이 천국에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함께 청년들에게 게으름을 털어내고 조국 네덜란드를 다시 세우라 말하는 작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는 무려 11점을 획득한 눈웃음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오셔가지고 왕이 되셨어요. 네, 저는 나오기 전에 굉장히 긴장했는데요. 네네. 소리가 너무 잘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바타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들은 아바타 홈피에 와서 반 전체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아바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를 바꾸는 창의력 타입 아바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창의력 영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아바타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